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이 바로 사체. 이것은 아디다디 도디스. 이것이 파래가머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가족 수사하시던 검사님 그만두신다고요? 저기 잠깐만요. 이광석 검사님이시죠. 조국 가족 수사의 최전방 공격수로서 검찰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업적을 쌓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검사 인생 최고의 활약을 보였던 조국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표를 쓰시었대요. 문민, 이 훌륭하신 분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 검사님을 도와갖고 같이 열심히 같이 수사를 했던 언론들은요, 못내 아쉬웠는지 이 이광석 검사가 마치 무슨 압박을 받았던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기사를 써대고 있습니다. 어떠? 우리 검사님을 우습게 하는구만요. 이분이 그런 것 갖고 그만두실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때는 조국 전 장관 청문회가 열리던 그날이었습니다. 이 검사님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겠다고 바로 그날 공소장 그냥 슥슥슥 대강 해갖고 기소를 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기계가 넘치시죠. 난 검사니까 뭐든 가능해 라는 신념을 가지고서 조사도 안 되는 것 같고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공소장 그냥 슥슥슥 써가지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나라를 막 흔들어 놨던 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또 보름 정도 후에 그 자택 압수수색까지 몸소 친히 가셨죠. 그렇게 압수수색을 들이닥치니까 조국 전 장관이 전화를 합니다. 우리 부인이 몸도 안 좋고 함께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 하니까 예,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11시간 동안 수색을 해봅니다. 11시간 동안 털어버렸어요. 짜장면까지 시켜갖고 우적우적 씹어먹으면서요, 본인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까지 우적우적 씹어먹어버린 것이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누가요? 이분이요. 이런 분이 압박 때문에 그만두신다? 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분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에요. 법무부 장관까지 씹어드시는 분이 그럴 리가 없지요. 이분이요? 판사님도 씹어드시는 분이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슥슥슥 썼던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을요,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판사님한테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난 검사니까 뭐든 할 수 있어 라면서 판사님 말 탁탁 끊어가면서 악까지 써버리신 그런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검찰 역사에 남을 만한 전설적인 수사를 하신 분이죠. 이분이요, 공소장을 바꾸면서 뭘 하려겠는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 잡아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공소장 대강 해갖고 압수수색부터 한 다음에 탈탈 털어갖고 뭐라도 나오면 그봐 터니까 뭔지 나오잖아 하면서 잡아넣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요, 검찰이 개혁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검사 마음에 안 들면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당장에 구속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 폐해를 온 국민한테 몸소 보여주신 대단하신 분이세요. 누가요? 이분이요. 이런 분이 그만두신다니까 얼마나 큰 국가적인 손실이 오는 것입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가래가 끓어보냐. 이광석 검사님 그만두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그때 11시간 저기 압수수색 하실 때요, 그때가 결정적이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전화했다고 그걸 갖다가 주광덕 씨한테 누가 일러바쳤죠. 본인은 아니시죠, 이 은미.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마음대로 못 그만둬요. 본인은 아니시죠? 누가 그랬어요? 그분을 좀 원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본인은 아니시죠? 분미.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너무 유명인이라서 말이지요.
아직도 물어볼 것이 우리 이광석 검사님에겐 많습니다. 압수수색할 때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하셨잖아요. 본인 사표도요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니까 기다리십시오. 본인이 쓴 공소장으로 정경섭 교수가 구속이 되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석방이 되었잖아요. 그럼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검사로서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억울하시라도 끝까지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을 때 맞더라도 끝까지 가셔야죠. 아니 왜 대한민국은 때리는 사람은 허구한 날 때리기만 하고 맞는 사람은 계속 맞습니까? 때리던 사람도 맞아봐야죠. 그런 모습도 국민들 앞에 검사님이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본인 믿고 일 맡겨주신 검찰총장님한테 서운하시지 않게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배를 끝까지 타주셔야죠. 그것이 도리죠. 그러고 검사 그만두고 나가시면 검찰이 아는 사람 많을 테니까 전관 예우 또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돈 많이 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혼자 쑥 나가보면 의리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이분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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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십시오. 근데 검찰총장님 작년 가을 청문회 때요 국회의원한테 무섭게 큰 소리 치시면서 훈계하듯이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기다리면 다 드러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한참 더 기다려야 됩니까? 많이 기다린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다예요? 여기까지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이 정도 나라를 뒤집어 놨으면 총선에서 여당 박살나불고 대통령도 박살나고 사건은 흐지부지 끝나불어도 목적 달성했으니까 끝! 역시 검찰이 대한민국 최고야! 여기까지 계획을 하셨던 겁니까? 그러면 안 될 텐데요. 다 반대로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어쩔까요? 국민들이 계획하고는 다 반대로 세팅을 딱 해놓고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눈으로 집중해서 검찰총장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더 기다릴까요? 더 기다려요? 알았습니다. 기다릴게요. 여러분, 우리 더 기다려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입쇼!